안녕하세요. 유키TV의 유키입니다. 저는 지금, 야, 여기 갔다 오면 6시 넘겠네. 잠시 후 2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30m 우회전입니다. 지금 저는 제가 여기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지금 7개월째인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가게 됐습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260m 우회전입니다. 거래처에 가가지고 물건 두 개를 받아오라고 하더라고요. 제 맞은편에 저와 함께 일하는 형님이 대기 중이시네요. 저는 이 다음 신호에 갑니다. 왕복 20km. 분명히 근데 메모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메모리가. 아이고. 가는 길만 찍어야겠다. 영통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그 제가 아는 길은 길에서 이따가 이제 우회전으로 빠지는데 원래 이제 신갈이나 이런 용인 쪽으로 가게 되면 두 번째 차로에서 빠지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첫 번째 차로에서 빠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뒤에서 차들이 신나게 달려오고 있는데 저는 이 화물차보다 이 팰리세이드 이쪽 라인이 좀 더 빠를 것 같고 서두르는 편은 아니지만 느리게 가는 건 또 별로 적당하게 드라이브 하는 게 좋죠. 차가 들어오면 무조건 가속페달은 밟으면 안 돼요. 아반떼 눈치 빠르게 차선을 옮겼고요. 사이트를 키면서 나오는 트럭이 있네요. 지금 멀리 있는데 아마 금방 이쪽으로 도착할 것 같은. 3차로로 신나게 달려가는 차가 있습니다. 근데 저기가 이제 합류 지점이라 소나타가 제지했어요. 깜빡이로. 저는 2.1km 앞에서
저축 차로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있죠. 자, 저 그랜저가 3차로를 저는 우측 차로로 빠지질 않나 보다. 이 끝 차로까지 그냥 다 가나 봐요. 그란데우르. 자, 저는 브레이크를 발동. 아, 네, 모닝이 들어오네요. 점점 나이트가 헤드라이트 켜는 차들이 생길 정도로 어두워졌습니다. 지금 5시 7분을 가리키네요. 차량 내의 시계는 지금 차량 내 외부 온도는 5도로 가리켜주고 있어요. 1.2km. 뒤에서 신나게 달려오는 차는 없기 때문에 이 차로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800m 앞에서 우회전, 그 다음에 700m 앞에서 또 우회전, 400m 앞에 단속 카메라 저기 보이네요. K5인가요? K7. 확실히 이 차가 K5인데 확실히 크네요. 저는 영통으로 가기 때문에 턴에 가까운 턴입니다. 1.2km 앞에서 직진이기 때문에 이건 페이크고 이거는 컴퓨터. 자, 1.1km 갔다가 이거 추월은 힘들 것 같고 버스 뒤로 빨리 계산해야 돼요. 뒤에 모닝이 신나게 뛰었는데 막음 어떻습니까? 자, 고가를 한번 타고 물건을 두 가지 챙겨오라고 했거든요. 어떤 물건인지는 카톡으로 보낸다고 하셨는데 60km 빨리 빠지세요. 아, 급정거 잡혔을 수도 있겠어요. 속상하죠. 좀 더 여유를 가졌어야 되는데 내비게이션 보고 뭐 하느라고 60. 자, 이제 1km인데 이 고가 내려가서 한 3-400m 지나면 유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대충 1차로로 빨리 가야겠죠. 브레이크 잡는 거 보니까 앞 상황이 좋진 않은 것 같아요.
프리미엄화를 내시네. 오, 되게 가깝네. 여기 무슨 프리미엄이에요? 러블리샤? 159m 앞에서 좌회전 유턴. 좌회전 시 보행 신호 시. 지금은 하면 안 되는데. 용기 있게. 검은색 승용차가 유턴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걸은 보폭이 걸음수가 4,800보예요. 4,800보. 제가 창고 일을 할 때는 2만 보를 걷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병정비 약간 가벼운 물건들만 나르다 보니까 한번 딱 주고 끝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 범퍼 나르고 뭐 나르고 뭐 나르고 가서도 걷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배송 일을 할 때는 한 7,8천보 걸렸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창고에 한 명만 있었는데 아들내미 하나만 있었는데 지금 아들내미 둘이 있으니까 창고에 거의 올라가질 않는 거죠. 오늘 계단도 한 두 번 올라갔나? 3층을 한 번 올라간 것 같아요. 자, 좌회전 한 다음에 바로 유턴한 다음에 바로 184m 앞에서 우회전이니까 이거는 예. 저쪽에서 우회전. 오, 그 다음에 1.3km를 가네. 꽤 멀리 가는구나. 여기서 우회전 1.3km. 비상등을 켜고 있는 차량 때문에 어차피 차선을 옮겨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제 오른쪽에 있는 올란도랑 차선을 두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죠, 그죠? 싸울 필요도 없죠. 그냥 제가 먼저 달리든지 아니면 올란도가 달리든지 하는 건데 저는 그냥 제 페이스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견제하고 이러면 서로 피곤해요. 팀앱 점수에도 안 좋죠. 1.2km 앞에서 우회전 한 다음에 1.3km 앞에서 또 우회전. 꽤 머네. 저 사람 때문에 오른쪽 차가 제 스피드를 못 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가. 근데 올란도는 빨리 갈 그게 없었나 봐요. 필요가. 여기는 어린이 보호고요. 카메라가 없네요. 이번에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 됐는데 그 어린이 보호구역을 최대한 피해서 갈 수 있는 경로를 알려주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뭐. 왜냐면 이해는 돼요. 어린이 보호구에서 좀 천천히 달리고 하면 되는데 천천히 달려도 사고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 차는 좌회전을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신호등이 안 보이나? 빵 안 하네. 빵 할 법도 한 상황인데 그죠?
9회 2승은 80회. 저는 7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거고? 빨간불이네요. 아마 좌측에서 좌회전 신호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좌측에 차가 없죠. 강아지 3마리? 2마리를 산책시키는 사람이 보입니다. 오늘 꽤 추워요. 그리고 제가 창고 일을 하면 몸을 많이 움직이는데 몸을 많이 안 움직이니까 저도 춥더라고요. 600m 앞에서 여기는 아직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긴장하셔야죠. 여기 카메라도 없네. 1.2km. 와, 이 동네 처음 와봐요. 저는 또 이런 걸 되게 좋아하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경치를 즐긴다기보다 그냥 운전을 즐겨요. 1.1km 앞에서 우회전 한 다음에 110m니까 금방 좌회전이네요. 이거 꼬마 포크레인 상 그게 얀마예요. 얀마 베이커 브랜드 이름이 얀마네요. 얀마 내비게이션이 1km 정도 남으면 직선거리인가? 아무튼 남으면 다음 목적지로 안내가 있어요. 제가 지금 19분 고고 마이티 2. 저는 여기도 어린이 보호구역인가 봐요. 조심해야겠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쩔 수 없어요. 이 인도나 이런데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신호등, 저 빨간 신호등인가? 거기보다 더 먼, 그 다음 신호등인가봐요. 저 빨간 신호등은 저 다음 초록불 신호등인가봐요.
방일회장국. 저도 라이트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삥. 안전 해야지, 안전. 고고. 162m 풍천장어. 이제 제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00m 와 우회전입니다. 여긴데? 이 팔리세이드 지나고. 아무튼 여러분 모두 안전운전 하시고요. 이 돌아가는 길은 메모리가 없어서 못 찍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